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시작.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되시사 우리 인생의 가지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을 여러분 각 사람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영육 전 존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터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어진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왕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잠든 사이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여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잠을 자지 말아야지. 왜 잠들었는가? 여인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저는 폐하를 믿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어 백성을 보살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요 감동했고 이 믿음의 여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요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포를 듣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하면 여러분 거한다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와 계속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사귀면서 생각이나 말, 행동들이 서로 닮아가듯이 서로가 사랑한다면서 공유가 안 되면요. 벽창호야. 답답해 못 살아.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서로 사귀면서 생각이나 말, 행동도 서로 닮아가듯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디도록 하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개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동안 누군가의 뭔가 다스림 받으면 아니고 여러분이 다스릴 주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라 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라고 지으심 받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와, 오늘 이 축복 받을 저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죄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충동질을 칩니다. 그죠? 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떨어져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는 성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상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요, 뜰 밖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떨어지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말씀은 오늘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하대요. 어두워진 거야. 말씀은 빛이다. 네. 말씀은 생명이다. 네. 오늘 이 말씀 받을 저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요. 확 이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확 밝아져요. 밝아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 난 지혜 있어. 그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또 뭐 있어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 중에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때로 이것 하지 말아라, 이런 곳에 가지 마라 라고 금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구식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말 속에는 자녀를 속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젊을 날 한때는 아이였으며 청년이었던 내가 저질렀던 실수, 실패를 저지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나는 실패했지만 내 아들, 내 딸만큼은 똑같은 실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자식이 그대로 살고 있다면은 우와,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큰 실패와 상처와 눈물이 있는지를 친히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다 같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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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채우리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안에 내가 채우리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기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섰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꼭 오늘 고백하세요.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프고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예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모든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덮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내 약한 것도 강해지고 내 미련한 것도 지혜로워지고 내 부족한 것도 풍성해질 줄 믿으시면 아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미래의 지식인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미래의 지식인은 학습하고 읽고 다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더라도 또 학습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는 거. 저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이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삶,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배웁시다. 두 손 들고 배웁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원하는 목적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토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는 자로, 어떤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믿고 순종하면서 쫓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고, 머리에서 믿고, 마음에서 믿고 순종하며 쫓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에 아브라함이,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내가 믿음이 언제 생겨났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후다닥닥. 아니야.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순간 그의 마음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며 또한 주 안에 거하며 믿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하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하여면서 데라 하더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기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나가기를 더 원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지칠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끝까지 걸어갑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삽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면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만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원주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옛사람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해야만 합니다. 해야 돼요. 내 과거의 삶과 내 자아가 깨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순종할 때, 아니 오늘 이거 깨지고 가야 돼. 순종할 때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오고 이런 억울한 일 어디 있어? 그 사람 삶을 막 깨는 거야. 자아를 깨뿌리는 거. 옛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막 순종하니까 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진다. 아멘. 또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성도의 능력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아무리 튼실한 포도 열매가 맺혀 있어도 그것은 죽은 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앞에서 내가 나무를 딱 꺾어다가 물을 넣고 유리잔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처음에는 싹이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죽어요. 죽어.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바울도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이하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어요. 무너진 마음에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어요. 그리고 나무를 올리고 번제물을 올린 후에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젖은 장작이 불에 잘 탑니까? 아니요. 마른 장작이 더 잘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제단, 무너진 제단이 오늘 고쳐질 저다. 아멘. 물 젖은 장작을 쫙 세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웁니다. 장작이 더 잘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젖은 장작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도 계속 기도해도 내 삶은 그대로 정체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하고 고난도 여전합니다.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을 쓰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이 젖은 장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질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능력으로 불태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젖은 장작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면서 형통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저 내 몸 병나고 뭐 안 되는 거 이것만 바라보면서 백날 해봐 안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세상에 요셉의 삶에 대단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전담양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시작. 전담양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사실 오늘 2절에서 23절 사이에 요셉의 삶을 딱 보면 계속 불통이었어요. 계속 추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된 것이 형통입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린 자를 팔지를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형통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은 말씀하신 형통이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죽어서 다 죽은 거 하나님께 맡겼던 또 살리고 수없는 시련이 계속 따르는데 나보고 형통이에요. 나는 형통이에요. 내 얼굴 봐, 형통이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믿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자기가 있는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거 주시면 한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사역이다. 내게 주신 오늘 현재 주신 거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는 그곳에서 순종을 배우고 지혜를 얻고 애굽의 총리로서 모습으로 성장하고 다듬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캄캄하고 젖은 장작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아래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여호와 보시기에 형통한 날임을 믿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요셉처럼 삽시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주고 기도만 하면 된다면서 엉뚱한 생각을 다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그저 내가 현재는 어려워도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요. 그게 사역이요. 그게 사역이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럴 때 젖은 장작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